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로빈슨이라는 신학자가 신에게 솔직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로빈슨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솔직해 보자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매일 성경 20장 읽기를 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를 가깝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깊이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상대방의 개성과 취미와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모르고서는 친구도 될 수 없고 연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왜 생깁니까? 저의 짧은 소견에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 매우 유익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경 20장씩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병이 치료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깊은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2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대화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기는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은 뺏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가 더 많이 실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서먹서먹하고 간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 때가 올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사를 다투는 문제에 처하게 되면 가족도 자식도 직장도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다 살고 임종을 눈앞에 둔 그 시간에는 그 무엇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힘이 될 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왕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오늘 종말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오묘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니 2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하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까지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크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루에 3명씩을 전도해야 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말은 동고동락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와 계시는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때가 주님과 내가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강할 때이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는 동창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년 또는 4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친한 친구는 전우일 것입니다. 전우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몇 년씩 함께 먹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김으로써 전우애가 형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우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입니다. 부부처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그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때입니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때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운명은 이렇게 강한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그 대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바뀜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은 복음을 전해주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노력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기도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